안녕하세요. 우마왕 영상을 제가 두번 정도 올렸었는데, 요번 우마왕 같은 경우는 물리 면역에다가 이게 또 피해량 감소에 마법력 감소까지 있어서 지금 쫄도 잡기 힘들고, 거기에 세인으로 데미지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공카에 완전히 이색적인 색다른 조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략의 핵심은 바로 우마왕이 사용하는 출혈 데미지를 그대로 되돌려줘서 그 도트 데미지를 활용해서 점수를 뽑는 조합이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몰랐는데, 우마왕이 기절이나 침묵 같은 상태 이상에만 저항이지 화상이나 출혈 같은 도트 데미지에는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한 공략이 되겠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제이브를 뒷줄에 많이 쓰던데, 저 같은 경우는 주격 데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진영의 델론즈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쫄이 있기 때문에 쫄을 이렇게 관통으로 쥐어주면은 지금 면역 구슬이 생기게 되고요. 요 면역 구슬이 생기게 되면은 요런 추가 상태 이상 공격에 또 저항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쫄이 한번더 나와서 사신으로 쥐어주면은 지금 상태 이상이 또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또 면역 구슬이 지금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천지개벽의 출혈 데미지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막을 수가 있게 되고, 링링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사를 좀 효과적으로 줘야 되는데, 일단 방준을 한번 켜주고, 그 다음에 이 출혈 데미지를 올리는 방법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딜을 좀 많이 뽑아주기 위해서 달빛 빼기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모든 피해까지 들어갔고, 지금 반감까지 플스 포함해서 70%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격도 추가로 한번 날려서, 보호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데미지가 들어가죠. 일단은 두 번째 판인데 110만 점을 넘은 상태로 천지개벽을 이제 계속해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해제가 들어가면서 출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일단 출혈이 안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저항력이 있는 건지 출혈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게 첫 판에 잘 들어가야지 제가 볼때 점수를 최대한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론즈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 3번 반사가 끝날 시점에 각성 스킬을 써서 다시 반사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에이스는 달빛 빼기를 써준 상태로 석화에 들어가서 지금 반감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델론즈는 이제 약간 위험위험한 상태라서 여기서 요걸 좀 버텨야 되는데, 지금 방준 켜놓은 상태죠. 방준 켜놓은 상태로 딱 맞으면은 출혈이 드디어 반사가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반사되는 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인 것 같아서 이게 반사가 초반에 빨리 돼야지 점수를 잘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출혈이 반사가 돼서 코피를 막 흘리고 있죠. 이마에도 피가 나고 있고. 델론즈 같은 경우는 지금 때마침 잘 각성을 써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사를 줄수 있는 상태라서 일단 2턴 상태에서 40 남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점수가 순식간에 314만 점까지 올랐죠. 2턴 쫄 같은 경우도 지금 물리 캐릭인 델론즈다 보니까 제이브는 사라졌고 혼자 남은 사신으로, 요게 출혈 데미지가 포식자처럼 턴이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더 세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좀 턴을 끌어주면서 3턴에 들어오는 출혈까지 돌려주는 게 제가 볼때 최고의 점수 뽑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324만 점에서 2분 50초에 종료가 됐는데 점수는 무려 420만 점을 획득을 했죠. 한 건은 없는데 그대로 데미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판에 400만 점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판이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만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게 동일하게 좀 사용을 해보면 은근히 잘안 되는 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망한 첫 번째 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용분으로 지워주고, 이번에는 바로 천지개벽에 들어왔죠. 일단 지금 링링 구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막아줬고, 여기서 바로 또 방준을 써서 이제 또 쫄을 소환하기 때문에 쫄 소환 맞으면 석화 들어가죠. 석화가 요번에 먼저 들어가서 일단 두 명이 석화에 걸려서 달빛 빼기를 넣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사신으로 일단 또 지워주고, 이제 또 천지개벽이 연소로 들어오면은 또 출혈이 반사가 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빛 빼기가 일단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격을 그대로 한번 넣고, 제가 볼때 아무래도 연속으로 쫄을 소환하고 구슬이 켜진 상태로 지금 석화를 맞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것 같아서 첫 번째 판은 약간 꼬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지개벽으로 반사가 들어갔는데 요번에 또 출혈이 씹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델론즈 피도 깎이고 있는 상태라서 방준을 쓰던지 각성 스킬을 써주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방준을 먼저 사용을 하고
여기서 스킬이자 쓸만한 게 각성 스킬밖에 없죠. 각성 스킬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 분격을 잘못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또 쫄이 등장을 했습니다. 석화는 일단 또 돌려준 상태가 됐고 지금 델론즈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용분으로 지워주고 지금 반사가 한 번 남았죠. 지금 루디 같은 경우 반사가 한 번 남은 것 같은데 요번에 반사로 또 출혈이 씹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분격 쓰기 전에 델론즈 각성 스킬을 썼으면은 델론즈 반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출혈이 돌려졌을 것 같은데 일단 요번에 씹힌 상태가 됐고요. 일단 2턴까지 출혈이 씹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일단 살아남았는데 방준 쓰고 달빛 빼기를 좀 지금이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닝닝도 죽어버리고 에이스까지 놓고 첫 번째 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려서 지금 달빛 빼기도 쓰지 못하고 델론즈 각성도 못 쓰고 지금 2턴인데 출혈이 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죠. 출혈이 드디어 반사가 됐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반사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출혈 데미지가 50만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한 번 정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3턴에 들어오는 천지계백을 또 반사를 시켜줘야지 최대 데미지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아쉽게도 첫 번째 판은 90만 점,